동축 부분이 22층 피난층까지 무너졌고요. 지상과 지하의 그 중간층에서 한 명이 구조돼서 13일 날 발견하고 14일 날 구조 완료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27층 부분 거실 부분의 요 부분을 좀 작업을 들어가고요. 이분들의 뭐 슬픔을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? 하여튼 아직 수습 못 하신 분들 빨리 구조해서 수습을 하고 피해자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제 소망이 있다면 하여튼 빨리 피해자 그 시신이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그 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책임을 묻고 또 이런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경위조사가 당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누구냐 이거 옆에. 구조 작업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. 가장 많으십니다.